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네. 네, 광명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은 오병이어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우, 뜨겁습니다. 네. 네. 네, 오병이어 교회가 오늘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참 큰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네. 전도예요. 네, 특별히 등록 교인의 95%가 초신자. 놀랍죠. 네, 굉장한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표어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네. 오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네네. 네. 그만큼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더욱 기대가 되고 또 이미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인데요. 오병이어 교회 성도분들에게 또 어떤 특별한 간증이 있고 또 어떤 은혜의 고백들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의 찬양곡들로 또 함께 이 자리를 가득 또 채워주고 계실지 준비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양 제일 좋아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겠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른 청년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고 이런 걱정과 염려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신앙생활과 이런 세상에서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고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은 그대로여도 저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저는 너무 소망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언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달려있고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찬양이 즐겁지도 않고 교회에서 시킨 일을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아,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조차도 기쁨이 없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영이 살아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순종을 하니까 훨씬 즐거워지더라고요. 338장은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고 그랬던 찬양이세요. 저희 엄마는 늘 헌신적이었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늘 잘 섬기셨어요. 마늘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으면 마늘 좋은 거 뽑아서 목사님 드리고 파, 그다음에 또 뭐 고구마. 저하고 저희 남동생이 늘 그렇게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만들어도 목사님 늘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 찬양은 저한테는 저희 친정엄마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늘 그 찬양을 좋아하셔서 그 찬양이 특별해요. 그리고 아마 그 찬양은 우리 애들,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도 특별한 찬양이죠. 할머니를 기억하는 특별한 찬양.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 인생 찬양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신청합니다. 제 인생 찬양인 믿음이 없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제 인생 찬양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신청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이 시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생이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의 소원은 내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꼽히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티에스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방송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엔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후원이 절실합니다. 방송 시간 동안 마음에 은혜가 있으시다면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주셔서 CTS 방송 선교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특별한 찬양 함께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시청자분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첫 번째 올라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그 스스로를 복음 전도자라고 칭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박경미 집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병희 교회 전도부를 사랑하는 박경미 집사입니다. 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씩씩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집사님이 이게 떨리시니까 네. 맨 처음에 더 힘있게 목소리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떨리셨어요, 결국.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집사님 뭐 네. 떨리시겠지만 오늘 저희랑 또 편안하게 대화 나눈다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오늘 신청해 주신 내 인생의 찬양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네. 좀 해 주시죠.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 은혜 찬양. 그 집사님 결혼 이제 하시고 네. 또 결혼 중에 좀 어려운 일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는 네. 시댁에 이제는 가정에 등하시하시면서 밖으로 화투로 큰 네,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은 다 안고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는 신혼집이 빨간 딱지로 다 붙게 됐어요.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는 제가 네, 이제 네.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그때 또 찾았죠. 그럼 네. 궁금한 게 그런 상황에서 남편분은 좀 위로가 되시고 좀 힘이 돼주시고 하셨나요? 남편은 진짜 그냥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만 하는 남편인데 근데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자기도 힘든데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밤낮으로 가리면서 투자업, 쓰리자업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이런 힘든 얘기 나눠주셨다는 거는 지금은 좀 변화되시고 회복되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것 좀 나눠주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네, 제가 처음에 이제는 수요예배 또 이제 금요철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술, 담배로 어머니 그런 환경 속에서 시아버지가 술, 담배에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남편도 술, 담배에 의지하고 항상 이제 친구들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은혜로 저한테 주시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시아버지가 먼저 술 네. 담배를 끊으셨어요. 와, 아이고, 할렐루야. 네,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을 기회를 주셔서 또 한번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또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걸로 네. 인해서. 그래서 남편이랑 시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하나님이 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영광을 돌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네. 시아버지와 남편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아우, 아멘. 그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정말 가족 전도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네. 남편 또 시아버지를 이렇게 전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사님이 복음 전도자라는 또 우리 타이틀을 네.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혹시 너무 궁금한 게요. 이 자리에 우리 가족분들 혹시 이렇게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세요? 계신가요? 네. 잠깐 무대 위로 우리 남편분 한번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계세요? 네. 괜찮으시면 무대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네. 남편분과 예, 아버지도, 시아버님. 아버지, 네. 시아버지 잠깐 나오시죠. 오세요. 예. 요 가운데로 네. 네. 그 우리 며느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 오시게 된 거예요? 근질이 전도도 있었고 예,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네. 가족이 다 같이 예, 참석을 해야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네. 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아무리 끈질기게 전도하고 그래도 네. 나몰라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아버님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남편분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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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지켜주시고 옆에서 또 이렇게 전도해주시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좀 네.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일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네.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와이프 믿고 한번 교회 열심히 다녀보려. 아이고, 아멘. 우리 진짜 뭐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이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르고 듣게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경민 집사님의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또 은혜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은요,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룹이에요. 시각장애인 그룹 에필로그의 귀한 목소리로 이 찬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천천히 네, 아버님 오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장애인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요, 저희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다시금 느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자리해 주실지 참 그 감동의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분은요, 네.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붙잡았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과연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실지 민지영 성도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여교회 5교구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민지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지영 청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네. 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 내 인생의 찬양곡을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아, 아까 소개를 목사님이 해주실 때 자매님이 생사의 길에서 그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뜻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고요. 17살 때 이제 학교 폭력의 사건에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 또 학업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골반도 다 부러지고 뭐 장기도 다 이렇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렇게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 깊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작년에도 또 수면제를 먹고 또 자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덤덤하게 사실 나눠주실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하셔서 그랬을 텐데 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이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을 올해 이제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정말 나의 모든 내 어리석은 지난 날을 내가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 감싸달라는 이 찬양이 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에 침대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이제 회개 기도를 했고 근데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갑자기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 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제 그동안 먹던 우울증 약을 다 버리게 됐고요. 그 후로 찬양과 그 말씀으로 좀 채우면서 최근에는 우울증 검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할렐루야. 네, 네. 그런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지영 청년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삶이 또 새롭게 달라지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우리 지영 청년의 일상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어느 학원의 강의실. 이곳에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포식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걔네들 거북이들 어떻게 돼? 그 주인공은 바로 민지영 자매입니다. 그 she's really awesome. She's my coworker and we've been working together for almost a year now and she's really wonderful. She's a very nice person. 지금은 지영 자매가 이렇게 밝은 모습이지만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된 지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밝아 보이는 그녀의 삶엔 오랫동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몰고 간 수많은 사건 뒤로 생긴 깊은 우울증은 약물과 그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죽음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 삶이 되게 공허하다? 이런 마음 되게 많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작년 12월에도 자살 시도를 또 해서 이제 약을 다, 정신과를 다 먹고 쓰러져서 이제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피폐해진 상태였고 올해 초에 교회 올 때는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태로 교회 왔고 이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가슴 치며 회개를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던 거,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녀의 삶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가방. 수면제를 비롯한 모든 정신과 약을 끊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을 주님께 보은하고픈 지영 자매는 예배와 교제에 늘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1년, 5년 뒤, 이 그 뒤에도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지시면은 이렇게 180도로 사람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사라지고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 때 작은 나를 찾아와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주님께 지영 자매는 고백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있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민정 자매님의 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런 오늘 이야기와 고백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 밝아 보이고 너무 네. 웃는 모습도 이쁘고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지영 자매님 제가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곳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막 다 지영 청년들 막 찾아오고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요? 무조건 네.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네. 할렐루야. 전도. 네. 네. 그런 사명자로 네. 우리 지영 자매님을 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앞으로의 멋진 이런 복음에 통로된 삶을 네. 축복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지영 자매님을 살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 들으실 텐데요. 이 찬양은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분이세요. 조수아 집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민지영 자매님의 사연이 온 교인에게 알려졌으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같이 그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저희 회사에 이 곡을 쓰신 분이 계세요. 송상경 씨. 제가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아, 오빠 노래가 신청이 들어왔어.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쭉 불러보니까 너무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 오빠한테도 말씀드렸고 송상경 씨도 잘 불러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 전해주셨어요. 우리 지영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